안세훈병원입니다. 어디 끌고 가는 거야? 다른 맛집 느낌이 있던데. 아, 맨날 구석으로 데리고 가니까. 데려가도 실패하지 않아. 확실해? 유나마 우리 중에 제일 모험적인 아이야. 근데 결정장애가 있어. 대기선 가세요. 최종 결정을 못해. 이쪽이 안 가니까. 뭐 조금 작으니까. 네네. 내가 보관해줄게요. 너 왜 아까부터 탄산수를 찾아? 왜 이렇게 탄산수를 찾아? 야, 뭐 시키고 가. 아, 알았어. 아니, 쟤는 자꾸 나. 대책 없어. 저희 소곱창. 뭐든? 뭐든 한 5등 시켜보자. 여기 물조 사이다죠. 사이다. 물조 사이다. 탄산수 사러 갔다 온 거 아니야? 안 보여. 배고팠어? 고기야. 열심히 국물만 떠먹고 있었는데 라면이. 배고프다고 국물 울짝이더니 라면이 있었어. 혼자 먹고 먹어. 뭐? 내가 술 안 먹나? 왜 안 먹어? 나 안 먹잖아. 안 먹어? 어. 확실해? 아니, 나쁜 건 그래도 누리네. 야! 나는. 야, 다음에 영광이야. 나는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울제를 줬습니다. 되게 많은 거 보는데. 밥 한 공기 아니야? 한 때? 한 때? 언제쯤? 아, 너는 알아. 길거리에서 잘 사진이 있어. 미안해. 아, 그치. 아, 그때는 누들이 있으니까는 잤지. 웃기고 있네. 누들이 날 업어갈 걸 아니까. 안 업어가고 사진 찍고 있었어. 그래도 다행히 집에는 구경하기. 챙겨 보냈잖아. 아? 구경하기. 어, 구경하기. 달지? 느끼해. 달고 느끼해. 왜 달지? 사이다 먹었을 거야. 아니? 아니지? 사이다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어이가 커피를 마셨네. 아, 나 근데 커피 좀 꺼먹으려고 했는데. 안 꺼먹어. 수박 가야 돼? 뭘 먹어?
단 거 먹고 싶대. 단 거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단 거 먹는다고. 이게 단 거랑 커피가 단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뭔 차이야? 밥이 내 취향이 아니다. 응, 나도. 요다 많이 먹어? 나 배불러. 네 거야. 나 오늘 국밥 안 좋아해. 웃기고 있네. 제일 좋아하는 것도 안 먹는데. 아니요. 나 만 원짜리 맛있는 거 먹지 못한 거 안 먹어. 아니 니네랑 먹을 때는 만 원짜리 먹는 게 맞잖아. 고기 맛있어. 아닌데. 순대국밥 볶은 거. 엄청 먹었는데. 순대국밥? 호두 맛있어. 아니게. 내가 볶음밥을 안 좋아해 원래. 희한하네. 나 국밥도 나는 마라톤 먹는 국밥 싫어해. 너 많이 먹잖아. 너 잘 먹잖아. 너는 그 뭐 순대국밥집 뭐 만원에 뭐 어디서 많이 먹고. 아니야. 너 우리 그 도떼기 갈 때도 맨날 볶음밥 먹었고 거기 고추장 고추장 거기도 볶음밥 먹었고. 밥 볶을 거지 란 말을 내가 엄청 들었다니까. 치즈 올려서. 치즈 볶음밥 맨날. 니가 좋아하니까 내가. 웃기고 있네. 나 치즈 안 좋아해. 나 치즈 안 좋아해요. 치즈 올리는 거. 너는 난 볶음밥을 좋아하고 난 치즈를 좋아하니까. 잘한대. 근데 오늘부터 볶음밥 좋아하는 걸로 해. 누구보다도 잘 먹을 때는 있는데. 그때 진짜 한창 입만 열면. 그게 몇 년 전이야. 아직도 못 갔어. 직장 때였던 거 같아. 직장 초 때 아니야. 초? 아니야. 맞아. 아, 내가 병원 다닐 때.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좀 더 순수했어. 지금은 안 순수하니? 저 시원하게 긁었습니다. 갑시다.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도 이쁜 것 같아. 아니, 파티베이지가 이름이 땡겨가지고. 난 갈색은 잘 안 봤는데. 오늘 입은 옷 갈색 아닌가요? 아니, 촘촘이 들어가 있잖아. 아, 너 요새. 촘촘이 들어가. 자꾸 언행 부릴지. 니네가 날 오해하고 있었어. 아니, 17년 동안 오해했으면 그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던 거지? 하는 거지. 벌벌 떨면서 있는 거. 보이게 다녀? 아니 특기 취미? 취미야 그거? 취미도 아니고 특기도 아닌데. 특기야 그거. 한겨울에도 얇게 입고 나와서 춥다고 그래. 산데. 내가 한 번만 바쁜 게 아니야. 아유, 답답하다. 아니고 알아서 입금할게. 계좌번호를 알아서 확인하여 입금하여라. 내가 아까 알아서 할게. 그래 한 5만원 넣어. 유성우도 괜찮게 자리 없다. 오늘 얼마 쓸 줄 알고. 얼마 쓸 거야 진짜? 나 귀엽긴 한데 먹기는 참 좋다. 자 꽂아 머리에. 한 놈에만 꽂자. 뭐 먹을 거야? 근데 이거 맛이 뭔데? 몰라. 우리 하나만 더 먹자. 그래. 나 찬성이야 아주. 정중앙에 이쁘게 꽂아줘야 돼? 이게 이거 하나만 꽂자 그냥. 야 그게 너무 이마, 정중앙. 아니 여기다가. 가운데 하나만. 그래. 잔인하다.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생일 축하합니다. 돌아가는 거 아니지? 뭐라고? 갔다가 방아 돌아가는 거. 아 무서운데? 아우 아우 축하합니다. 불라. 너무 귀엽다고. 구멍 났어. 이거 근데 언제까지 먹어? 원래 이거 냉장 보관해야 된대. 나 그래.
뭐야? 와, 세상 잔인한 사람들. 너 안 먹어, 이제? 어, 안 먹어. 뭐야? 난 초코 잘 안 먹어서. 거짓말 하지 마요. 어? 빵이 겹겹이 있긴 있네. 어, 얼굴이, 얼굴이 없어졌어. 근데 맛있다. 맛있다. 응. 괜찮네. 야, 크림이랑 같이 떠먹어야 되겠네. 아, 잔인해. 야, 없어졌어. 잔인해, 야. 니가 샀어. 니가 초를 꽂았고. 아니야, 얘가, 실제로 얘가 먼저 했어. 흘리지 마라. 야, 근데 빵은 맛있다. 일로 막. 야, 이거 하나에 7,000원이잖아. 나 키위 먹었어, 방금. 초코에 키위가 있어? 어머. 맛있어. 잘 골랐지? 이거 내가 고른 거야. 야, 내가 골랐다. 야, 1,000원이냐? 세상 공도에. 근데 면면을 세상 이런 걸로 안 건조하면 집에 가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니케이 니가 사라고. 다들 맨말랐어 방송에. 나는 너무 하이틴이고.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조금 차분해진 거지. 옛날에 다들 미쳐 있었지, 저. 그리고 이제는 그런 짓을 할래도 기운이 없어도 못 돼. 이제 그런 짓 하면 큰일 나. 잡혀가, 진짜.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잖아. 트럼프를 보이기 싫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신랑이 엄청 서운해.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그래도 술을 얼마나 먹고 다닌 거야. 자기랑. 너! 여기에 대신 식후르? 식후르가 생겼네. 어? 식후르 맞아? 식후르? 그 있잖아. 화장품 브랜드 거 뭐 하는 거? 아, 몰라. 다른 거 다 해도 그런 걸 몰라? 여부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호로리한테는 깡깡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하지 마, 임마.